씨가 딘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네요. 딘딘은 천재고 난놈이고 선수며 정말 방송계의 공룡이다. 제가 이 정도예요. 네. 난놈 선수까지 얘기가 됐는데 방송계 공룡이다. 요거는 나도 좀 그런데. 쇼미더머니 시즌 2 때 이 친구가 나왔어요. 네. 근데 저는 이 친구 그냥 겉만 봐도 이게 사람이 랩을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대충 알잖아요. 아 얘는 그냥 연예인 하고 싶구나. 저는 제 입장에서는 그런 느낌이었어요. 네. 또 제가 사람을 이렇게 밀어낼 때 막 친절하게 아 이게 아니라 오지마 좀 이런 게 있어요. 네, 맞아. 자존심이 되게 상했을 거예요. 네,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같이 촬영을 하다가 아 왜 형 제가 이러고 이랬어요. 어쩌라고 이런 태도로 제가 대하니까 얘가 저한테 욕을 섞어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. 왜 자꾸 나한테 이래? 이 형은 진짜 사람 성격 이상해. 진짜 싫어 이러면서 실제로 화를 냈어요. 네, 제 앞에서. 그때 인정했어요. 그러니까 아 이 사람은 그냥 결국엔 자기 자존심에 대한 이 단단한 게 있구나 하고 인정하기 시작했고 그냥 사람으로서 아 결국엔 딘딘이 욕하니까 끼게 됐다니까 지금 뭐 하는 척? 저는 그 쇼미더머니 나왔다고 그래. 장관 선배 옛날에 그 저기 저희 프로 나오셔가지고 계속 물을 이렇게 부어가지고 여기서 계속 물로 그림을 이렇게 계속 여기서 그리는 거야. 아니, 둘이 둘 때는 저기 영남이 형님한테 이제 뭐 허락을 받고 뭐 아니 아니 그런 거 없어요. 아니 형님 뭐 하세요? 아니 형님 뭐 하세요? 작품이야. 설치인가요? 설치죠. 설치. 영남 형, 다시 그 물로 그림을 그리시는 게 낫다. 그걸 안 하시니까. 너무 여기저기 관심을 가지시니까 네. 형님 그걸 좀 하고 계세요. 왜 대단하다 생각하냐면 한 1년 뒤쯤에 보니까 박명수 형님 막 유재석 형님 이렇게 가 있더라고요. 네. 20대였잖아요 그 당시에. 20대 때 예능 메인 캐릭 이 뭐 이승기 씨 제가 생각하는 그런 분들 이외에 전 못 봤던 것 같거든요. 아, 진짜 많아요. 아, 근데 얘 거의 메인 아니에요 약간. 야, 제가 지금 잘 모르는 거 힙합계에서 저 몰라. 친구는 많이 하지. 유일하죠. 전화가 와요. 나 이번에 새 앨범 나온다. 언제쯤에 자리 볼게. 요 정도 해요. 아, 진짜. 대단한데. 장중도 못 봤어.